자, 깜식입니다. 이번 영상은 홀리라이트 신의 율법 스킬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잘못 사용하고 계시고 왜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와 잘못 사용하게 된 이유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 바로 가시죠! 자, 율법 스킬을 설명드리면 쿨타임 20초에 경진 면역이 있고 장판형 스킬이며 1특포에는 율법 안에 자진 및 파편에게 6초간 실드를 주고 2특포에는 범위를 늘려주며 3특포에는 율법 안에 자진 및 파편에게 70% 피해 감소 효과를 주는 파티 케어에 아주 효과적인 스킬입니다. 기본 세팅이 극신속에 7렙 홍염이 있는 상태면 풀마다 돌리면 실드 6초, 비는 시간 5초 스킬이며 아껴서 쓴다 하면 70% 피해 감소로 슈퍼 세이브까지 가능한 만능 케어 스킬입니다. 근데 이 스킬을 2특포, 낙인 특포로 찍어서 파티원에게 실드 뱅감을 줄 생각 따윈 안하고 보스에게 사용해 그저 파티 피증 10% 증가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을 너무너무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이게 트라이팟에서도 자주 보이고 자 상위 컨텐츠인 일리약한에서도 너무 자주 보여서 제가 혹시 노화를 접은 적은 없지만 홀리가 본캐지만 요즘 메타를 못 따라가는 건가 싶어 배움을 얻고자 율법 낙인을 사용하시는 분들께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편해서요. 요 정도 케어는 필요 없어서요. 그냥 쓰는데 라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그냥 정보가 없어서 낙인 스킬 중 편한 걸로 쓰고 율법의 실드와 뱅감이 별로라 판단해서 사용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율법을 제외한 낙인 스킬은 풀이 짧아 난이도가 있지만 폭행 효율이 좋아서 무한 공중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 기체 충격과 선들이 있지만 쿨타임 7초에 풀틱 지속시간 13초, 한틱 지속시간 10초인 정의의 검이 있습니다. 신성 폭발도 낙인이 가능하지만 비충과 점검을 더욱 추천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율법 낙인을 잘못 사용하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파티 실드가 아닌 개인 실드만 있던 스킬이라 비충, 점검을 포함해 추천하는 낙인 스킬이었습니다. 2021년 9월 29일 패치노트를 보시면 기존 6초간 최대 생명력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보호 생성한다 라는 개인 실드 특포였습니다. 근데 패치를 자진 및 파티원에 해당하는 보호막을 생성한다 라고 파티 실드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홀리에게 실드 스킬은 극신 기준 20초가 넘는 쿨타임을 가진 신의 보호 하나뿐이었는데 율법 패치는 마른 하늘에 담비를 내려준 패치였습니다. 근데 이 효과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케어력이 박살난 상태로 트라이를 가며 상위 컨텐츠를 즐기며 아무것도 모르는 딜러분들의 피가 쭉쭉 빠진다 생각하니 솔직히 화가 나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모르실 수 있습니다. 스킬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셨고 자유로운 선택은 최소한 기본적인 건 가능한 선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겁니다. 파티 게임이잖아요. 인정? 게임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정? 결과적으로 다 제가 게으르고 노력 안 해서 안 알려준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 영상에는 좀 더 좋은 정보,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까봐!